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전통 구들이 들어가 있죠. 천장은 당연히 편백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자 이게 100% 천연 황토 벽돌 네. 형태입니다. 오우, 전체적으로 바닥에 설계가 힘든데 허튼 구들이고 옛날 허튼 구들이에요. 허튼 구들. 구심이 꽤 두꺼운데? 네, 이 정도. 구조제에 황토가 깔려서 컨테이너 화모 구들 천연 황토 찜질방. 찜질방 이렇게 내용 좀 기네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충남 천안에 있는 네, 가나안 건축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지만 앞에 보시는 컨테이너형으로 만든 아주 보급형 황토 구들 찜질방을 찍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가서 같이 볼게요. 네, 네. 네, 제가 짧은 영상 한번 올렸는데 저 보시면 지화가 올라간 기존의 황토 찜질방이 있었는데 네. 개량을 한 게 아니라 네. 완전 좀 축소시켜서 네. 딱 찜질방인데 황토 천연 황토의 구들 찜질방을 원하시는 분인데 가격이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게끔 네네.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밑에 보시면 전통 구들이 들어가 있죠. 네. 직접 만드신 구들 들어가 있고 화목으로 네. 불을 떼서 구들을 지펴줘서 찜질을 하는 방식의 소형 찜질방입니다. 네네. 먼저 안을 보여드릴게요. 뭐 사실 외형은 되게 뭐 그냥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근데 실내에 들어오시면 지금 불 떼고 있는데 여기 너무 뜨거운데요. 여기 완전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닥에 서기가 힘든데 예.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요 저 극한 직업 옛날에 찍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 체킹해 보니까 온도 체킹해 보니까 한 200도 나오더라고요. 200도요? 예. 아이 200도 어떻게 나와요? 200도 나와요. 바닥 200도는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없잖아요. 200도면 뜨거우니까 불을 그니까 조금만 떼야죠. 네. 아 최대로 올랐을 때 200도까지 나온다. 돌이 달고 올라가죠. 더 올라. 돌이 달고면 달고서 올라가겠죠. 네. 200도 올라가시면 안 되죠. 네. 화상이니까. 화상이고요. 자 보시면 천장은 당연히 편백으로 네. 네 편백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측면에 보시면 벽돌 형태입니다. 벽돌 맞죠? 네. 이게 100% 천연 황토 네. 벽돌인데 이거 벽돌은 생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고창 황토 벽돌에서 받아요. 아, 지금 고창이 전북 고창이죠? 네. 거기가 황토가 유명한가 봐요. 네. 황토 하면 고창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벽돌이 그러면 이게 지금 밖에 외형은 컨테이너잖아요. 네. 그 안에 벽돌을 넣는 건데 자 외형을 잠깐 볼게요. 보시면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찍을게요. 보시면 여기는 지금 외형은 이제 컨테이너. 네. 철제에다가 이제 약간 페인트칠을 이제 노란색으로 하신 것 같고 네. 이 안에 벽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몇 T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여기 좀 벽돌이 5cm. 예. 그리고 이 안에 단열재 테크로. 아 열반사 단열재. 예. 열반사 단열재 들어가 있고 그게 6cm 정도. 요 컨테이너 철제 안쪽에 말하는 거죠. 네. 네 단열재 들어가 있고 벽돌이 5cm. 네. 이제 판재 같은 것도 들어가. 아 판재가 들어가고.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단열까지 네. 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붕은 황토가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여기 안 들어가고 편백만 황토 들어가면 쳐져버리죠. 네, 편백만 들어가 있습니다. 황토 무게가 워낙 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벽돌로 전체를 마감해서 네, 좋습니다. 바닥은 지금 어떻게 제작하신 거예요, 그럼? 황토 몰탈 미장하고요. 네. 그 위에 한지 초배지를 바르고 네. 그 위에 한지 장판을 발라요. 이게 바닥이 구들인데 네. 이걸 공장에서 찍어내도 만드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특허가 몇 개 있어요. 국내 특허가 한 3개 있고요. 네. 국제 특허가 유럽연합 33개국하고 아니, 중국하고 미국하고 구들 특허도 뭐 이렇게 유럽연합까지나 갑니까? 아니요, 제가 나중에 뭐 할 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구들 같은 경우를 제작을 하는데 제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밖에서 좀 찍어볼 건데 저 가보죠. 가보시면 여기에 네. 지금 이제 전통 구들 만든 거푸집 방식인데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게 허튼 구들이고 옛날 허튼 구들이에요. 허튼 구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구들 돌도 들어가고 이 안쪽에. 네. 네. 이제 이 지탱하는 기초도 들어가고 네. 황토가 달라지고 있어요. 황토가 이제 미장이 돼가지고 이게 그대로 빠져요. 이게 거푸집 방식인 거죠. 이게 네. 틀인 거죠. 틀. 네. 요 철제가 틀인 거고 네. 이 안에 황토와 구조제 그리고 돌 네. 구들이니까 돌이 들어가야 돌, 되겠죠. 돌. 네. 데워질 돌 들어가고 요게 화구니까 네. 화구 통해서 이제 연기 빠져나가게끔 네. 저쪽으로 연결까지 통도 들어가 있겠죠. 네. 이
돌은 영암석 있잖아요. 네. 현무암. 그게 안에가 깔려 있어요. 어. 그게 이제 그건 영암에 영암은 불에 한번 끓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를 때도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이 영암석 현무암을 쓰고 있어요. 아, 그걸 쓴다. 저쪽에 있어요. 현무암이 쫙 쌓여져 있잖아요. 이거. 어디 있어요? 저 있고. 네, 보시 요거죠, 요거. 네, 이 영암. 아, 이 영암석을 잘라서. 네, 현무암. 아, 요 생산은 국내에서 하나요? 국내는 없어요. 이게. 아, 수입하는 거예요? 베트남하고 중국에서. 아, 베트남 중국에서 수입한 네. 현무암이 네. 맨 바닥에 깔리는 건가요? 어디, 아니, 여기 여기쯤 샀는데. 여기쯤 깔리는 거죠. 예, 네, 불 샀는데. 아, 여기 밑에는 뭐예요? 이쪽은 이제 기초석, 기초. 아, 기초석. 기초, 속이 아니라 기초. 아, 기초. 몰탈. 아, 몰탈 들어가고. 네. 돌 깔린 위에다가 황토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꽤 두꺼운데? 네, 이 정도. 어, 한 7, 80 되겠는데요? 네. 황토 깔리고, 아, 네. 네, 구조제에 황토가 깔려서 건조가 되면 며칠 정도 말려요, 이거는? 한 10일 정도 말리면. 열흘 정도 말리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틀만 싹 빼면 되는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원래 이렇게 요것도 찜질방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이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구조 만들고 네. 기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네. 그대로 요 틀만 빼면은 이제 바닥이 완성이 되는 거네요. 네. 그 구들만도 이제 이동식 업체들이 이거 구들만도 가져가서 아~ 자기들 직접 생산 이 위만 지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판매 많이 하신 거네요. 그렇죠. 구들만도 우리가 많이 나가. 요게 특허가 있다는 거죠. 네.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구두를 하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막 돌 깔고 쌓고 현장에서 네. 그걸 생각했는데 거푸집 틀 방식으로 네. 찍어내듯이 이렇게 그러면 작업하면 어떤 좀 이점이 있는 건가요? 연기가 올라오지 않죠. 아,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쵸. 네네. 아, 갈라짐이 없다. 네. 아,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거푸집 방식으로 찍어내서 네. 열흘 정도면 틀이 완성이 돼서 네. 바닥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로 지금 저 제품이 바닥에 네. 깔려 있는 거죠? 네, 바닥에 깔려 볼게요. 보시면 지금 보시면 벽돌 여기 쌓아놓은 부분, 네. 요 위까지가 지금 거푸집으로 네. 만든 그 네. 부분이죠. 그리고 이, 나머지 이 부분은 네. 네. 네, 나머지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컨테이너 철제로 이렇게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네. 2.5평형 네. 컨테이너 화모 구들 천연 황토 찜질방 이렇게 네. 내용 좀 기네요. 근데 가격이 990만 원 부가세 또 부가세 또 이것도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이건 몇 평짜리예요? 이건 1.5평이요. 1.5평이죠. 근데 네. 기와도 있고 위에 이렇게 한옥으로 졌습니다. 네. 요 가격이 얼마죠? 이게 1,400. 1,400. 1.5평인데 네. 컨테이너보다는 1평 작아요. 근데 가격은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옛날 한옥 방식이니까. 아, 한옥 방식이니까 그런 차이 있다. 근데 요것도 구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구두는 네, 거푸집 구두. 방식으로 네. 찍어내는 방식으로 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화구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1,450 네. 부가세 별도예요? 네, 1,400. 1,400의 부가세 별도. 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보다 동일한 사이즈인데 약간 다른 방식이 또 하나 있다면서요? 네, 여기 이쪽에 오십니다. 아, 똑같은 모양 같은데요? 네, 모양은 똑같아요. 사이즈 똑같고요? 사이즈도 똑같아요. 2.5평. 네. 가격은요? 가격도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이거 만들고 계시는 거구나. 밑에를 편백으로. 아, 여기는 편백이네. 네, 그리고 벽체는 황토 보드. 아, 벽돌이 아니고요? 네. 아, 벽돌은 아까 5cm라고 그랬죠, 두께가? 네, 네. 황토 보드는 3cm. 가격이 동일하네요. 네, 가격은 똑같아요. 네, 근데 밑에 보시면 차이가 이게 보드로 만든 거고 황토 보드 네. 요거는 편백으로 이제 밑에 네, 네, 포인트 주고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작업 중인 거예요. 황토가 네, 반에 네. 깔려 있고요. 아까 봤던 거푸집에서 빼낸 요 자리가 네, 네. 그대로 나오네요. 네, 네. 네. 이 제품도 가격은 동일하게 990만 원 부가세입니다. 네. 자, 대표님 그러면 이 제품들 주문하면 생산 얼마나 걸리죠? 주문하면 한 15일 정도. 15일. 배송은요? 하루면 끝나겠죠? 배송 하루면 끝나죠. 그 배송료는 지역마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아, 거리에 따라서? 네. 설치비는요? 설치는 우리가 그냥 해주는데 네. 배송비하고 이제 네. 하차비. 하차비? 네. 아, 크레인, 아, 그 지게차? 아니면 지게차나 크레인이나 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 지게차 와야 되겠군요. 그쵸. 상황에 따라서 크레인이 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게차. 그럼 배송은 전국 다 가능한가요? 그쵸. 제주도까지도 포함해서? 제주도는 안 가봤어요. 제주도 근데 운송비 별도로 받으시면은 네. 갈 수 있는 거겠죠. 그쵸. 네. 대략 그러면 운송비가 네. 여기가 1,000원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 100km 거리가 한 100km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대략 위치가 여기서 100km 정도면 전주 네. 쯤 간다고 하면은 1,000원에 전주까지 1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한다 그러면 요런 형태는 한 50만 원 나올 거예요. 아, 운송비 50만 원. 근데 저 옛날 저 한옥 스타일 있잖아요. 네네네. 저건 과적이라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아, 요 사이즈는 2.5평짜리 네, 컨테이너는 이건 한 4-50만 원. 4-50만 원. 하차비는요? 지게차로 오면 한 20만 원 될 거고 네. 1-20만 원 될 네. 거고 크레인은 한 4-5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오, 그럼 운송비랑 하차비도 합치면 대략 한 8-90만 원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990만 원. 근데 저건 더 간다는 거죠. 저 한옥 스타일. 아, 그렇죠. 한옥 스타일은 더 네, 비싸고. 과적이 무조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갖다 올려만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따로 앙카 작업하고 그러진 않죠? 그런 거 없어요. 네, 무게가 얼마 나가는데요? 이게 한. 네, 여기서 볼게요. 네. 이게 돌이 이게 무거우니까. 한 4.5톤. 4.5톤. 네, 넉넉 잡고 한 5톤 잡으면 돼요. 5톤. 이게 뭐. 바람이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런 태풍이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거에 한 5톤. 네. 아, 여기 옆에 황토방. 아까 저거요. 아, 여기 5톤. 보급형이라는 거. 아, 여기 5톤. 네. 아, 5톤. 네. 야, 이거 짝이 5톤이 나가요? 돌 네. 때문에 그런가? 아, 구들 때문에. 아, 구들 때문에. 네. 5톤 정도 나가요? 5톤에서 한 5톤 500 정도. 네. 요건 얼마 나가요, 무게가? 요건 6톤 500. 요건 더 나가는구나. 아.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훨씬 낫죠.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이 좀 이제 1,000만 원 넘어간다는 거. 네. 네. 근데 효과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효과는 똑같죠. 이게 뭐 컨테이너라고 해서 뭐 더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하시려면 전화번호가 010-7744-6178. 네. 네, 천안에 있습니다. 네. 가나안 건축. 가나안 건축. 그래서 천안 황토로 벽돌과 보드로 이렇게 직접 네. 다 제작을 컨테이너 방식으로 보급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AS 같은 게 있습니까? AS 하자 나오면 우리가 책임지고 해주죠. 아, 근데 하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몇 년 하셨죠, 지금 작업을? 지금 한 30년. 30년?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